팔공산 통화사 주지 임명을 놓고 불교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효강 스님이 새로운 주지로 지명됐지만 현 주지 측이 음모설을 제기하며 순수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문 스님은 24일 동화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복면 괴한을 이유로 공권력을 끌어들인 장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림 대중과 종도들의 바람을 외면할 경우 소남은 또한 산중의 미래와 총림의 미래를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종전 진제 스님은 지난 20일 열린 팔공 총립 임회에서 동화사 차기 주지로 효강 스님을 지명했으며 임회가 열린 동화사 주변에는 종전 스님 측의 요청으로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사 주지 임명에 따른 내부 갈등이 커지자 불교계의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는 지역 불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